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5월 14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요. 전일 해외시장 다우존스 2.17% 하락, 나스닥 1.55% 하락, 반도체 지수도 1.95% 하락, 독일도 2.56% 하락했습니다. 자, 뉴스 들어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상당히 주식시장 요동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발언 있었고요. 매우 불확실하고 심각한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다. 바이러스 만약에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 속도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 때문에 한 번 더 주식시장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중국 때리기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실패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내 책임 아니다,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 전 세계가 또 요동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화웨이 그죠? 제재 안 1년 더 연장한다, 그렇게 발표됐고요. 이 부분에 상당히 전 세계에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될지 아니면 악화로 이어질지가 하나의 가늠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에 지금 나섰습니다. 미국 공무원 연금 중국 주식 매매 금지 방안 추진 중이다 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1차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서 2천억 달러 규모를 미국 농산물 비롯해서 제품을 사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 시행을 안 한다면 파기하겠다, 내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장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우존스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올라타야 되거든요. 밑으로 쳐졌습니다. 하락 추세 진입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에 비해서 나스닥은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황이니까 밑에 지지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비교적 하락을 했으나 지지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평선 위에 다 위치한 하락 추세 전환된 다우존스라든지 유럽의 독일과 같은 이런 나라들 상당히 지금 현재 위기의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환율 적당한 상황입니다. 1223원 정도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 전일 갭 하락 시작했다가 끌어당기면서 마감됐는데요. 상당히 연기금이 전일 코스피에서 1000억 규모로 매수해주면서 외국인의 매도세 나오는 부분을 개인과 함께 받아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8억 정도 매수로 잡혀있고요. 연기금은 매도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닥터케이가 간단하게 개장 전 방송했는데요.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누적 선물 포함한 누적 포지션을 보면요, 외국인 연기금 상방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딱 빼버린다면요, 양매도거든요. 외국인은요 개인은 상방향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양매도란 것은 일정 바운더리 안에 주가를 위치시키면서 프리미엄 녹이는 전략인데 성공했습니다. 그죠? 성공했고, 콜 옵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 때려놨던 것을 환매수 내지는 다음 차월물을 매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콜 옵션 매수했다. 그죠? 오늘 정도까지는 옵션 만기 물량 포함해서 오늘까지는 큰 폭으로 하락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나고 오늘도 상당히 변동성 지금 예상이 되는데 예측하기 힘들어요. 오늘 위험관리 차원에서 닥터케이는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 투입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강세 보이는 거 보고 그냥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일단은
반등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선물 지금 보면, 일단은 하락폭 조금 축소하는 상승 출발하고 있으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그냥 무사하게 넘어갔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에요. 내일 후폭풍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무사히 넘어갔다 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하늘빛님은 처음 뵙는 분 같고요. 주연님, 호식님, 제가 언지를 많이 드렸을 텐데요. 그죠? KMW 위에서 한번 챙겨 먹었다고도 말씀드렸고, 다시 재매수 저는 해 들어간 상황이고, 자, 계속해서 일단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일 35분가량 전화통화를 통해서 연내 방한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면세점 화장품 개통 관심 있게 보자 했고, 일단 아모레퍼스픽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매수했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21만 3천원 20일 올라탔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를 누르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셀트리온 매수했는데 일단 성공입니다. 일단 성공. 자, 그리고 KMW를 위시로 한 5G 섹터. 대통령이 5G 인프라 구축하겠다 했는데도 그죠? 지금 좀 출렁출렁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털어내기 성향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털어내기 성향. 왜? 뉴스 나온 대로 그대로 뭐 날라가 버리면 다 따라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따라 붙을 거기 때문에 좀 틀어내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메이저의 의중은 그런 것 같아요. 자, HFR도 전일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호가는 좀 별로로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5G는 들고 가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추가로 하락할 때 비중 축소했다가 55,000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서 다시 줄였던 물량 재매수 전략 하나, 아니면 그냥 들고 가는 전략, 그죠? 그냥 들고 가면서 나머지 종목들 적당하니 수익이 난다면 챙기고, 꼭 수익이 안 나도 시장이 흔들리면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보된 자금으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겁니다. 보시고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전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입니까? 부회장입니까? 이분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회장입니까? 죄송해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현대차와 삼성 SDI의 전기차 부분 어느 정도 협력 관계 구축하자 이런 내용이 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최근에는 가는 종목만 가는 차별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HN과 같은 인터넷 기업, 그죠? 플랫폼 기업들 그렇게 말하기도 참 무색해요. 이제 핀테크 기업이라 해도 무난할 그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 NHN과 같은 종목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 핀테크, 온라인 결제 관련 NHN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종목들 강세 보이는 장이다. IT 전기전자는 눌러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삼성전자 저는 다 매도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원찮아요.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저 위에 이틀 전에. 자, 삼성전자 마이너스 1.34 하락, 하이닉스 1.44 하락,
엔소프트 꼭대기에서 던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약간 약세 출발. 셀트리온 약세 출발. 아모레퍼시픽 중국 시진핑 주석 올 거다 하니까 들썩들썩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약간 중장기 성장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별 무리 없고요. 코스피 인버스 선물 인버스 2X 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올라갑니다. 시장 1%대 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닥 0.58% 하락 출발했습니다. 일단 바이오 섹터가 더 낫겠다 나을 수 있다 라는 전략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0.47 빠지는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 후반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유료 회원들과 토의를 많이 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여차하면 주식 다 던질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제시했어요.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안 좋아요. 포트폴리오 확 축소해 놨습니다. 자, 그 축소한 상황 시장 대비 양호하다 이겁니다. 그죠? 코스닥은 조금 그래요. 이거 뭐 1% 하락은 코스닥은 얼마든지 뒤엎어지는 상황이고 5G가 오늘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5G를 매출 눌러놨어요. 그죠? 모든 종목이 다 빠질 수 없거든요. 순환순환 빠르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추가 하락하지 않고 지금 그죠? 지지하는 모습들 보이잖아요. 아랫골이 달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긴 합니다만 코스닥은 비교적 크게 데미지 변동성 데미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과연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기금이 오늘 지수 방어 좀 해줄지 그 부분도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코스피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100억 사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일단 113억으로 코스피 매수 잡히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53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외국인이 1093계약 매수하면서 일단은 추가 하락을 막고 있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KMW 설명 충분히 했다 생각하고요. 여기죠. 일단 양호해요. 자, 686 여기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 라인이 여기 조정권의 라인입니다. 이걸 돌파했거든요. 그럼 여기만 잘 지켜내면 크게 무리 없어요. 코스닥 자, 코스피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마지노선 전일 저점만 지켜준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오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적당히 붙들어 놓고 만기일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난 다음에 후폭풍 있을 수 있습니다. 후폭풍 억지로 붙들어 놓으면요. 자, 일단 인버스, 그죠? 코스피 인버스 걸어놨기 때문에 일단 해칭 해 나가고 있고요. 아몰프스픽, 셀트리온 뭐 적당한 상황이니까 일단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고 우리 포트폴리오는요. 자, 5G가 올라가야 됩니다. 5G가 올라가야 코스닥 포트폴리오는 양호해집니다. 야, NC 소프트 이거 말 어울리는 상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던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빠집니다. 빠져요. 던져야 된다 이러면 빠져요. 대체적으로 왜 추세 무너지고 힘없는 걸 보고 던져야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잘안 털립니다, 여러분들. 안 던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모르퍼스픽 들고 있는데, 그죠? 해필 중국 관련 얘기 빨갛죠, 그죠? 시장 판단이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야, 뭐 5G 빠지고 있구만. 5% 10% 빠졌습니까? 올라오면 노 프로블럼입니다. 노 프로블럼. 됐어요. 뭐 동그라미 칠 권력도 없습니다.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 있습니다. 카페 링크 방송 안내 있으니까 타고 들어가셔서 유료 회원 가입이라든지 수익률 현황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 표시 돼 있는 부분 슈퍼챗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KMW 크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털어내기 성량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셀트리온은 20일 안 무너뜨리면 양호입니다. 21만원권 무너뜨리지만 않으면 양호고요. 진단키트를 6월달에 출시 예정이다. 코로나 치료제
7월부터 임상실험 해서 내년 초에 출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익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겠다. 그리고 실적 개선되고 있고 3사 합병 이슈들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도 기관 내용 쌍끌이 들어왔네요. 시장 빠지는 거에 대비해서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쳐져버린다면 좀 시원찮겠죠. 하지만 처진다 하더라도 20만 5천원권인 볼린저 밴드 하단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박스권 정도는 이루지 않을까. 만약에 시장의 관심을 좀 더 받고 메이저들이 바이오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매수해 들어온다면 21만 8천원 넘어선다면 전고점 인근이 23만원권대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9만원 넘어섰습니다. 양호. 그죠? 양호. 셀트리온 제약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적당히 홀딩 가능하나 신규 매수 부담스러운 자리에요. 지금 오늘도 셀트리온은 매수 들어오겠습니다. 외국계 아모레퍼스픽 뭐 크게 무리 없고, 자 KMW 적당히 홀딩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요. 좀 끌어 땡겨라. 그죠? HFR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상향 모양 만들어져 있습니다. 별 무리 없어요. 야, NC소프트 날라 이거. 가는 놈만 가요. 그죠? 가는 놈만 간다고. 이거 봐봐. 가는 놈만 간다니까. 가는 놈만. 그죠? 가는 놈만 가요. 가는 놈만 가는 차비라 장세입니다. 차비라 장세. 가는 놈만 가는. 자, 이럴 때는, 그죠? 과감한 배팅도 필요한데, 저는 안전 위주로 가겠다.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팀원들 중에서는, 제시한 종목군들에서 수익 잘 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수익 공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다 탁트케이가, 그죠? 안내한 종목들이에요. 삼성 SDI. 그죠? 도전 비전 10%. 네이버 엔소프트. 그죠? 계속 같은 종목에서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죠? 더존 비주얼, 네이버 카카오, 한국 사이버 결제. 딱 제시하는 추천 종목이 제시해 놓은 종목군들, 관심 종목군에서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지수 더 처집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전환했습니다. 양대 시장 전부 쌍끌이 매도입니다. 선물도 매도하면서 밑으로 더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24% 하락, 코스닥 0.52% 하락. 환율 그만.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닥터K의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청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관심을 확 끌지 못하는 제 탓도 있겠지만 데일리 방송이라서 그렇습니까? 안에 살펴보면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들 정말 가리지 않고 많이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 있는데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 여기서 던지라 그러거든요. 삼성전자 여기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락도 안 두드려 맞는데 상당히 도움될 텐데 시청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죠? 저도 더 분발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사랑을 좀 보내주십시오. 다른 분들 주식 투자를 어려워하시고 하는 분들 있으면 닥터K 검색하면 된다 하고 유튜브에서 안내 한번 유튜브 안내도 한번 해주시고 페이스북이라든지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닥터K가 지는 걸좀 싫어하는데요. 다른 분들 방송 들어보면 퀄리티 제가 떨어진다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시청률이 너무 차이 납니다. 그죠? 오늘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면 녹방 하나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시장 빠져도 이거 봐요. 아모르퍼스픽 보합이고 셀트리온 뭐 빠지지도 않아요. 그죠?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뭐 올라가고 있고. 이거 KMW하고 HFR 이거 뭐 적당히 올라가면 문제없어요. 문제없습니다. 포트 딱 축소해놨거든요. 이러한 전략도 얼마나 큰 도움되는 전략입니까? 포트 쫙 뿌려놓는다 했다가 쫙 축소해버리지 않습니까? 왜? 시장이 위험하니까. 압축 전략. 그죠? 압축 전략. 상당히 고급 전략이에요. 여러분들께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께 제공하는 거 아침에 그대로 다. 물론 시그널은 조금 그죠? 조금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하죠? 다 오픈해 버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 여러분들께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안 죽어요. 올라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무리 없어요. 5G 오늘 들어올 때 됐다. 저는 그렇게 딱 생각하거든요. 이거 플러스 나면 오늘 또 퍼펙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환순환하거든요. 빠르게. 자, 지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춤을 춥니다. 느렸다 줄였다 느렸다 줄였다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양대 메이저 다 매도입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화됐어요. 그래서 인버스를 코스닥은 제껴버리고 여기 매수 매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전략도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인버스 7천만은 손절했다. 어휴, 지금까지 버텼으면 더 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흔들리려고 폼 잡고 있는데 신나게 물려와가지고 던지고 던지고 나니까 빠지잖아. 그런 방송을 만조에 넘게 보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받아요. 열받습니다. 욕을 좀 해야 되나? 그 사람 이름도 앞에 욕이 좀 달렸던데. 욕을 좀 할까요? 그러면 인기가 좀 있으려나? 닥터K 욕 잘하거든요, 원래. 욕 잘합니다. 아휴.
자, 옵션 만기일답게 일단 좀 흔들고 있습니다. 일부러 흔드는 것 같진 않고요. 미국 선물하고 좀 연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빠지다가 약간 들어올리려고 하니까, 약간 들어올리려고 하니까, 빠지다가 약간 들어올리려는 시도.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그죠? 뭐 때문이다? 손으로 안 한다 이겁니다. 알고리즘 매매 기계가 한다 이 말입니다. 기계가 그 기계가 하는데 미국 나스닥 선물에 연동을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로 시켜놨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추측밖에 못해요. 알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코스닥 더 강하죠. 그렇다면 5G 오늘 들어온다면 별 무리 없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돈 바로는 외국인 매수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죠? KMW 매수 들어오죠? 외국인. HFR 외국인 매수 들어오거든요. 좀 흔들었다 이겁니다. 야, 대통령이 5G 한다고 들어오냐? 알았어. 좀 흔들어 줄게. 털려나가잖아요. 그죠? 지금 던질까 말까 고민하는 분 많잖아. 그죠? 많잖아요. 그죠?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소설 한번 써볼게요. 자, 셀트리온 대번 그죠? 플러스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플러스비 플러스입니다. 시장 마이너스 1%예요. 닥터케이가 딱 선택한 섹터에 빨간불 들어옵니다. 화장품 제약바이오 빨간불 들어온다. IT 전기전자 던져야 된다. 파란불 들어오네. 예야, I'm 닥터케이야. 이승동 분석 확률 높은 거 아닙니까? 어디로 들어온다까지도 맞춰내잖아요. 어디로 들어온다까지. 다 보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맨날 들으신 분만 들어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KMW 위시한 5G 오늘 플러스 내면 완전 퍼펙트 해지는 거겠네.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봅시다. 자, 셀트리온 플러스 전환입니다. IT 전기전자 죽이고 바이오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중국 들고 갈 만하다 그랬습니다. 화장품. 뉴스 한방 딱 놓잖아요. 그죠? 코스닥 강세 보일 거니까 인버스 청산합니다. 청산하고 난 다음 쭉 빠지네. 인버스 청산합니다. 딱 그랬어요. 슉 빠지네. 그죠? 이건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적당한이 있네. 보험이거든.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코스피 인버스는. 아무리 퍼스픽과 셀트리온을 저기 위로 올려 보내주는 역할 해내고 나면 장렬하게 사나우면 돼.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이키드로 지수 하방에만 여기에다가 2억을 꼽았다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버텨낼 장사 없어요. 수익 나게 가만 안 냅둬요. 누가? 기관 외국인들 가만 안 냅둔다고요. 흔들어 제낍니다. 털려요. 털립니다. 결국. 니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데? 선물 옵션 트레이드입니다. 닥터K가. 13년 이상 선물 옵션만 했어요. 그죠? 그 이전에 주식했습니다만, 그죠? 주식보다는 선물이 전문이에요, 닥터케이가. 해외 선물도, 최근에는 해외 선물, 최근에 또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해외 선물 전문 트레이드입니다, 닥터케이가. 그래서 실전 감각이 좋은 겁니다, 실전 감각이. 말로만 하는 애들하고 달라요.
근데 참 아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너무 아쉬워요. 지금 중국 때리기 할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 조금 더 올라가고 참 주식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앞만 봐도. 아, 저 같으면 위로 조금 더 보내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일단 나스닥처럼 위로 조금 더 올려놓고 이평선들 이렇게 다 안정권으로 만들어 놓고 중국 때리든 말든 그렇게 해야 이게 이렇게 안전판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지지. 여기 밑에 조져버리면 밑으로 빠지면 답 없어요. 답 없습니다. 자기 암만 통제하고 뭐 컨트롤하고 싶어도 큰 시장 논리가 밑으로 쏠리는데 쏠려버리면 답 없습니다. 땡겨올리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구간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있으니 참 아쉽습니다, 저는. 뭐 주위에 말이나 들었겠습니까? 그죠? 라고 추정합니다. 그죠? 워낙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추정합니다. 그죠? 아, 아쉬워요. 진짜. 아쉽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딜레이하고, 그죠? 다우존스가 조금만 더 안정 찾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 짜증나요. 진짜 짜증납니다. 이렇게 되면 큰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 외국인이, 아, 그거 모르겠냐고요. 지금 붙들어 놓는 거, 1% 하락, 이거 진짜 양호한 편이거든요. 오늘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선물 확더 처지고 하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오늘 지나고도 문제입니다. 오늘 지나고도 외국인 확 사들어올까요? 안 사들어올 겁니다. 그동안에도 안 사들어오는데 뭐가 좋아가 사들어올 겁니까? 흐르면 밑으로 또 처지거든 우리도.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아요. 근데 겁 없이 사들어오죠. 누가? 겁 없이 사들어옵니다. 겁 없던 녀석이었소. 옛날에 진우션 노래 중에 있었어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아이고. 삼성전자 단기 추세 완전 다문해졌어요. 안 올려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안 올려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 버티다 참다 참다 끊었습니다. 1% 손절하고 그 앞에 먹은 거 있었으니까 뭐 쌤쌤이겠죠. 그죠? 바로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여기 딱 무너지는 순간 아 끝났다 딱 생각했거든요. 끝나네. 그죠? SDI 아니 뭐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산 의견이었습니다. 내려오네. 이거 두개 조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서 지수 밑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시장 상황 보니까 짜증나요, 그죠? 프레시 팔런스노.
자, 셀트리온 갑니다. 시장 마이너스인데 셀트리온 간다고요. 매수 퍼펙트. 환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끊어 먹고 사놓고 챙겨 먹고 한번더 챙겨 먹고 기다렸다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니까 또 올라가잖아. 가만 들고 있으면 아직까지 여기 위에 상황보다 마이너스잖아요. 누적으로 봤을 때 닥터킹 40% 먹고 또 먹게 생겼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셀트리온 먹어내면 퍼펙트. 그죠? 전략 안 틀려요. 안 틀립니다. 아모레퍼시픽 냅둡니다. 그냥. 자, KMW 외국계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해요. HFR 지지부진합니다. 인버스 올라가고 있어요. 무리 없습니다. 미국 선물 처지고 있거든요. 야, 밑으로 깨면 별론데, 그죠? 지금이라도 인버스 없는 사람들 좀사 들어가야 돼요. 시장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험 들어놔야 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양호하니까 홀딩 가능합니다.
자, 코스피 기관 외국인 900억대 매도고요. 코스닥도 양대 메이저 다 매도입니다. 선물도 외국인 매도입니다. 15,000개 가까이 매도입니다. 1번 마이너스 0.64 출발. 환율 큰 변동 없습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자, 풋 옵션이 일단 50% 상승하고 있고, 콜 옵션 60% 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만약에 여기도 별로 안 주고 싶으면요, 살짝 들어올리면서 딱 마무리시키면 여기도 마이너스 많이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선물도 물론 좌지우지 하겠습니다만, 저 옵션 포지션 때문에 변동성 더 있을 수 있어요. 기습적으로 끌어당기면서 풋 옵션 조지고, 콜 옵션 원래 빠졌기 때문에 올라와 봤자 별로 올라간 거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마무리 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물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안 좋은데 그렇게 했죠? 내일 빠집니다. 그러면 내일 빠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의야. 억지스럽게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고 조금 끌어당긴다든지 미국하고 관계없이, 선물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해놓으면 내일 빠진다고요. 그죠? 5G 약세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버틸만 해요. 아직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골고루 코스닥. 자, 엔소프트, 셀트리온, LG생활건강, LG이노텍, CJ대한통운, 하이트진로, NHN, 삼성전자하이닉스, SDI, 카카오 패고 있습니다. 현대차, 네이버 패고 있고요. 도전비전, 아모레퍼스픽, 삼성전기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 엔에이치엔 한국사이버결제 그대로 사주고 있고요. 인트론바이어 우리 팀원이 봐달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오네요. 다 나와. HAB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별로예요, 별로.
자, 바이오 쪽이, 그죠? 오늘 나쁘지 않아요. 중국 면세점 화장품 쪽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여기. 야, 핀테크 이거 진짜 강해. 온라인 결제, 여기만 그냥 막, 죽자 사자, 여기만 데리고 올라가네. 자, 좋아요. 안 누른 분 있으면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 있으면 구독 누르고 모든 알림 반드시 설정해 놓으십시오. 카페 링크 들어가셔서 유료 회원 가입 안내 한번 보시고 수익 내역 공개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좀 하고 싶으시면요. 재생 목록 누르고 들어가셔서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그리고 주식 상처 탈출 팁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댓글 남기시고요. 자, KMW 반등 조짐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큰일 났으니까 다 던지고 나가라 이야기 안 했죠. 자, HFR도 돌아서는 조짐 보입니다. 5G 오늘 갈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먼저 조졌습니다. 코스닥 올라올 때 별로 올라간 거 없습니다. 순환매 차원으로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말하는 순간 HFR 붉은 거 하나 뜹니다. 그죠? HFR이 훨씬 좋다 했습니다. 1등을 믿어서 5% 더 있습니다. KMW 25% HFR 20% 그죠? 좋긴 이게 더 좋아요. HFR 코스닥이 참 세긴 세네요. 자, 외국인이 무슨 생각인지 코스피는 그냥 주구장창 파는데요. 코스닥은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가 좀 있어요. 쭉 매도 일변도는 아니다 이겁니다. 5G를 왕따 시킨다고요? 4차 산업의 베이스가 되는 섹터가 5G입니다. 5G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자율주행, 원격 진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등등등 없으면 안 돼요. 5G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상현실, 게임 등등등등 통신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편입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일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일 기간.
자, 코스피 반등합니다. 코스닥도 반등하고요. 미국 선물이 플러스권 다시 전환이거든요. 그죠? 일단은 미국 선물만 봐서는 일단은 양호해요. 일단은 여기만 저점만 전일 저점만 안 깨면 돼요. 그리고 적당히 올라와서 만약에 마무리된다? 그럼 우리도 양호입니다. 다우존스가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다우존스가 많이 올라오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진 않습니다. 그죠? 공장 셧다운 돼 있고 산업들 그죠? 사람들이 밖으로 안 다니는데 뭐 실적 졸리만무하고 실업자 양산되고 있고 다우존스가 좋긴 힘들어요. 다만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니까 언택트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그죠? 그러니까 좀 다른 겁니다. 나스닥이 훨씬 강한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매도세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 바이오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고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통화했다라는 소식으로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이런 쪽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핀테크 온라인 결제 관련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플러스권 전환했기 때문에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피는 여전히 마이너스 0.75% 하락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밀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묶어놨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변동성 극심해질 수 있다. 미국 선물 추이 잘 챙겨보시고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챙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